말씀이 살아있는 대형 교회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한동안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었지요. 그때 그 사람들 정말 신앙생활 잘했었습니다. 열심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종 바울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어느 정도였냐 하면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여기 갈라디아서 사장이 나오죠. 바울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따랐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바울이 언제까지나 거기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서 또 이곳으로 저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된 신앙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는 거 아니 예루살렘에서 거짓 선생들이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왔다 하면은요. 무조건 신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다? 거기가 모든 신앙의 본부인데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항상 예루살렘에서 총회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결론을 내리는 건데 거기서 결론 내리면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걸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한마디 하면은 그만큼 권위가 있었고 거기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믿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와 가지고 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진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믿고, 할렐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진짜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아 대학교의 성도들이 볼때그 말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만 가지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하니까 참 고맙기는 한데 왠지 모르게 너무 쉬운 것 같아. 송구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그 좋은 천국을 이렇게 쉽게 간단 말인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뭔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던 차에 예루살렘에서 온 여기 거짓 선생들이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진짜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맞는 말이다. 이 정도는 해야지 그 좋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그렇게 해서 거기 빠져버린다. 거기다가 그들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다. 진짜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거니와 그러기는커녕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도 한참 동안 예수 믿는 자들을 많이 핍박을 하였지요. 많이 외방하였지요 악명이 높을 정도로.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고 이건 자칭 사도라. 사도 아니다. 사도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아. 사도 일 수가 없는데 예수님 따라 다닌 사람들만 사도가 된다고 했는데 바브은 예수님을 따라 다닌 적이 없는데 그리고 한참 동안 핍박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고 돌로 때려 죽일 때도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사도 아니지 듣고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온그 사람들 말이 하나하나 다 맞아. 그래가지고 바울이 가르쳤던 것은 다 폐기처분해버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 그것을 유대주의라고 하는데요. 유대주의 사상에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다 미혹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을 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을 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그렇게 잘 가르쳐 놨는데, 확실하게 복음을 가르쳐 놨는데, 세상에 거기다가 바울이 가짜라고 하니까 그 말을 믿어. 사실. 갈라디아 교의 교인들은 분별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분명히 말씀하셔. 이게 참된 복음인데, 이게 복음인데.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은 물론 없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사도가 진짜 사도가 아니고 가짜라면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셨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그 엄청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바울이 가짜라면 하나님께서 버리셨겠지요.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었겠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전히 함께하셔서 바울을 사용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직접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직접 하나님께서 복음을 계시해 주셔서 깨달았다. 아무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준 사람 없습니다.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계시 받아 가지고 복음을 깨닫고 사도가 된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분별을 하고 있었다면은 예루살렘에서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딴 소리하면은 이것 봐라 어?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운 것하고는 다른 얘기하고 있네 당신들 물러가시오 그 가르침을 거절했어야죠. 물러가시오. 쫓아버렸어야지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단의 교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길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집에 어떻게 하라고? 발을 들이지도 말라고 그랬죠. 아, 그래도 어? 사랑을 해야지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이건 이단은요 전염의 효과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로 끌어갑니다. 지옥으로 가게 만듭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누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은 어디 간다는 얘기죠? 지옥에 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그건 지옥에 가는 거지요. 사실이니까. 어? 그래서 이단의 교훈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길에서 만나도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발을 들이지도 말라는 거. 쫓아버해라는거예요 전염시키니까. 어?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끌어가니까. 만약에, 자, 코로나 어? 확진자가 내가 아주 평소에 좋아하는 사람이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인데 코로나 확진자가 됐어.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될까요? 잠도 같이 자고? 아이, 그래도. 이게 사랑 아닌가 어떻게 아무리 그런다고 코로나 뭐 확진자 됐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딱 멀리할 수가 있나 그게 옳은 것입니까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확진자가 되면 일단 격리해야지요 거리 두어야지요 마스크 착용하고 가까이 안 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전념을 시키니까, 마찬가지로 이단의 교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선생은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왔으면 뭐합니까? 다른 모금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쫓아버려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따르고,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바울이 흥분이 돼가지고, 막 분노가 일어나서.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씨가 아주 과격합니다. 바울이 흥분된 상태에서, 어? 분노한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말씨가 과격해요. 과격해요. 발라지아서 읽어보면 과격합니다. 그렇다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 사람은요, 분노의 감정,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막 뭐? 불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이런 사람들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다 쫓아내 버렸죠. 상을 엎어버리고, 의로운 분노,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게 없는 게 문제지요. 불의하고 악한 것을 보고도 의로운 분노가 없으면 그게 문제지요. 그게 잘못된 것이지요.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불의 와악을 보고도 아무 소리 안 해. 그냥 넘어가. 이게 사랑이 아니라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의로운 분노, 정의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로운 분노가 마음 속에서 일어나 가지고 지금 과격한 말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그러면서.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런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가? 다른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리고 참된 복음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거짓 선생들이 할례 받아야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니까 맞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장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를 낳으면 난지 8일만에 할례를 행하라 했습니다. 그냥 남자의 양피 끝을 살짝 잘라내는 것이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증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하는 증표인 것이죠. 할례 할레 받아라. 할례를 행하라 했습니다. 그래야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근데요,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단한 번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한 번도 없지요.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 상관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반이나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성경에서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 할래 받은 자가 구원받는다?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할래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된 복음이라. 그래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되는 거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따라서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다. 심지어 이방인에게는 영원이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방인인 고넬로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수의 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베드로를 비난하고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방인에게 침례를 준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에? 어떻게 베드로가 사도로서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져 오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을 했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걸 설명하고나니고 아무 수리 안 하는 거. 그 정도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심했습니다. 이방인에게 왜 복음 전 하느냐, 이거요. 어? 이방인에게 무슨 구원이 있느냐. 이방인은 다 지옥가기로 된 사람들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그 거짓 선생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여기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거의 다 이방인이었으니까, 이방인이었으니까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진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미혹이 돼 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육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에요.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렇다고 육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무조건 구원받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할례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간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간에 누구든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율법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 받는다 이렇게 말하였는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 율법을 예수님도 믿고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을 것 같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율법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개명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부족한데 연약한데 완전하지 못한데 율법의 조항이 몇 개입니까? 613개 조항입니다. 613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율법이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여러분 근데 다 알긴 아십니까? 613개죠? 세봤습니까? 한번 세봤어요? 다 아십니까? 다 외우겠습니까? 다할지도 못하는데 세보지도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누가 다 지킵니까? 아무도 없지요 어?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의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율법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순 사망이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2장 16절 이게 성경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보다 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귀절이 없어요. 여기보다 더 어? 설명을 잘 해놓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 2장 16절, 가능하면 이 말씀은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잘안 깨달아지면은 이걸 요 1000번이고 2000번이고 암송하면은요, 깨달아질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6절 같이 읽어, 시작. 율법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이 말씀 깨달아집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서,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왜냐하면 율법 다못 지키니까 율법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다못 지켜요. 몰라서도 못 지키는 건 많고, 알고서도 못 지키는 건 많습니다. 알고서도 안 되는 걸로. 어? 지켜야지 하면서도. 물론 지키는 게 마땅하지요. 계명과 어?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거니까, 마땅히 지켜야 되는 거지만, 못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피 흘리며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복음이라.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 주신 구원의 길이라. 아까 찬성했죠 구원의 문 열렸으니 에? 그 길은 좁은 길이라 하지만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 다른 길은 없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그거짓 선생들은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어야죠 갈라디 대학교 교인들. 그러면 당신들은 지키고 있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글쎄 지키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어물어물 했겠죠. 어떻게 지킵니까? 자기들이 예?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못 지키지요. 다못 지키지요. 예? 물어봤어야죠. 당신들은 율법, 개명, 율, 개명과 율법 다 지키고 있습니까? 다못 지키죠. 그러면 당신들도 구원 못 받겠구만. 이러면 똑똑한 사람이죠. 이거 이거, 이거. 분별력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냥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다 빠져버리고 그걸 그걸 쫓아가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워.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그냥 화가 난 거예요.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느냐? 여기 1장발라자6장이 이같이 속히 속히 응?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느냐 이거요. 이렇게 쉽게 다른 복음을 쫓아가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 버리느냐 이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올날에도 그렇습니다. 올날에도. 다른 복음이 많아요. 사실 알고 보면은 멀쩡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같아도요. 다른 복음 많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면서 뭐 하면은 천국 가고 뭐안 하면 지옥 가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열심을 더 내요. 교회가 더 붕대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요, 출둥 살둥 모르고 세상 없어도 주일 성수합니다. 지옥 안 간다, 안 갈라고. 지옥 간다고 하니까 어? 아무리 사촌이 결혼식을 해도 딱 자르고 어, 죄일 성수합니다. 어, 그 전날 축의금 갖다 주고 주일 성수합니다. 물론. 지옥에 안 간다고 해도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인데, 사실은. 주일성수는 왜 해야 되냐.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개명을 지켜야 그게, 그게 마땅한 것이죠. 근데 주일성수 안 하면 지옥 갑니다. 11주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예배, 시간에 모이게 힘쓰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가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요 정말 정말 열심히 예배 참사하고 어,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뭐 어? 금요철이야 예배 한 번이라도 안빠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하고, 계명과 어? 율법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대단히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요, 진. 자, 신앙 좋은 사람들만 모인 것 같죠? 그리고 교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 몇천 명도 모이고, 몇만 명도 모이고, 사실 그런 교회들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참된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말한대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받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숫자가 몇 몇천 명 모인다고 저주 안 받는 게 아니고 몇만 명 모인다고 저주 안 받는 게 아니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저주를 받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분명히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분별을 해야 돼. 이 시대에서도 이걸 분별해야 돼. 신천지만 다른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 교회만 저 안상오 하나님의 교회만 다른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간판 걸어 놓고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 분명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적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여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거져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이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는 거지요. 천주교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선행과 공덕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교리에서 가르치는데 영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선행을 합니다. 열심히 선행을 해요. 봉사를 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복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국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안 오셨어도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선행 열심히 하고 공로 세우고 어? 율법 지키고 개명 지키고 그래 가지고 천국 간다며. 예수님 안 오셨어도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안죽었셨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어의롭담을 받는다면은 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율법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받으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분이냐? 예수님을 믿어 가지고 천국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분이냐? 그런 말씀이죠. 그럴 리가 없느니라. 그럴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어찌 우리를 죄짓게 하시겠느냐 이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 따라가야죠. 예수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난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물리치고 우리 모두가 참된 복음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서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삶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삶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 가지고 구원을 받고 어렵담을 받고 천국에 간다면 그러면 그냥 그냥 그럼부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 이 말이죠. 예? 계명과 율법을 그럼 버려도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 예수님을 믿어 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계명과 율법 그건 필요 없다. 버려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오늘날 도덕률 폐기론이라고 말합니다. 이단이죠. 도덕률 폐기론 이단이에요. 구원파에서도 그거 가르치고, 지방교에서도 그거 가르치는데, 그거 이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따라가면 안 되죠. 여기 20절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또와 함께, 내가 그리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서 그리또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좀, 좀 어렵지요?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옛사람이 죽어.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는 옛사람 죽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육신에 소욕을 따라 살던 옛사람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 예수님이 산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서 사는 것은 뭐냐? 계명과 율법 지키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못 지킬 테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대. 우리가 계명과의 법을 왜 지키느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명과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굉장히 쉽고도 즐겁습니다. 쉽고도 즐겁죠.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면요 아주 쉽고도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지킨다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멍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고 분별이 됩니까? 여기. 삶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정말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산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계명과 일법을 지키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진리라. 이게 참된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라 하는 것.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삶이 따라옵니다. 변화된 삶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따라온다는 것. 그게 조건이 아니라 결과로 말미암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당시에 갈라리아 교회에 온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 믿는다 할지라도 할례도 받고, 율법 지켜야 된다. 그래야 진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으니, 그렇게 되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거지요. 다 지옥 간다는 얘기지요. 자기들도, 그렇게 말하는 자기들도 무 죽이면서,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은 다른 복음이고 스스로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이고 참된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지만은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명과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 여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여기에 영적인 성장이 있고 여기에 감사와 기쁨이 있고 이것이 참된 복음이니 이 참된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이 진리를 따르면서 또이 참된 복음의 진리를 만민에게 전파하면서 영원한 승리하는, 영원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자비로신 하나님 아버지, 옛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들을... 미혹해 하고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사오리. 아버지 하나님여, 이 자리 에한 사람이라도 다른 복음에 미혹되는 사람 없게 해 주시고 따라가는 사람 없게 해 주시옵소서. 다 분별하게 해 주시고 다른 복음은 거절하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참된 복음의 진리를 붙잡게 해 주시고 참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 얻게 해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사람의 증거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해 주시고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시고 이 복음의 진리를 만민에게 전파하면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